3분 안에 카의 정보를 전달하는 3분 카레. 전기차 충전이 시급하다면 지금 당장 충전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충전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완속과 급속이 그 차이.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뭐든지 빠른 게 좋지, 나는 급속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이제 그만! 3분 카레에서 완속과 급속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전달합니다. 완속은 정말 충전이 다소 느린 충전기입니다. 고급지게 설명하자면 충전기가 교류 전력을 공급하고 전기차의 OBC가 이 전력을 직류로 변환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이죠. 아, 뭔 소리야, 어려워. 하하. 하지만 급속 충전 설명을 듣고 나면 그나마 이해가 될 겁니다. 급속 충전은 충전기에서 배터리로 직접 직류 전력을 공급해주는 충전 방식이죠. 아하, 그러니까 완속은 충전하는 그 프로세스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급속은 한 번에 쫙 끝! 이거군요. 그럼 충전 속도를 비교해보자면 코나 64kWh 볼트 차량 기준 완속은 약 8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면 급속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급속은 이러한 장점으로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백화점 등에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완속은 정말 장시간 주차할 수 있는 아파트, 회사 이런 곳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충전 단위 역시 완속은 3에서 7kW인 반면에 급속은 50kW 이상이라고 하니 그 충전량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나는 급속으로 할래. 가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지만 완속과 급속 가장 큰 차이는 충전 요금입니다. 완속은 100km당 1,100원인 반면 급속은 두 배가 넘는 100km당 2,700원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 정도 4시간을 아껴야지 한다면 급속 당연히 좋지만 그냥 오래 주차를 해도 되는 순간이라면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급속을 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급속을 하면 아무래도 한 번에 많은 배터리를 전달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 성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속보단 완속이 더 좋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전기차 충전소의 완속과 급속을 어떻게 비교하냐? 우선 간단하게 실물의 모습조차 다릅니다. 완속은 그저 슬림한 모양이라면 급속은 정말 빨리 충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완속 충전기 두 배 정도 크기로 거대하죠. 또 하나의 꿀팁, 충전소를 가기 전 우리는 미리 급속과 완속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전국밥 앱. 이 충전국밥 앱을 짠 보면 내 근처에 있는 충전소는 물론 충전소 가격도 친절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충전소 가격 옆에 번개 아이콘이 있다면 이게 바로 급속 충전이란 표시입니다. 전기차 충전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완속과 급속 충전 방식, 충전국밥 앱을 깔고 내가 가려고 하는 충전소의 위치를 확인, 가격 확인까지 더블 체크, 그리고 이것이 완속인지 급속인지를 트리플 체크하면 이렇게 충전도 간단하게 끝! 오늘의 3분 카레 끝!